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한 레슨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실은 스코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클럽은 아니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퍼터 같은 경우에는 18홀 중에 모든 홀을 다 잡아야 되는 클럽이지만 드라이버는 파4랑 파5를 제외한 파3 클럽을 제외한 다른 홀들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짧은 파4 선수들의 통계만 봤을 때는 드라이버가 사실은 통계적으로 적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마추어 골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티샷에서 잘못되면은 그 세컨샷에서 뭐 멘탈을 잡고 이제 플레이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사실은 초보자들한테는 아마추어 골프에 있어서는 많은 스코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이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스크린 골프 창업이라는 제가 문구를 넣어놨는데요. 스크린 골프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연락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저와 이제 뭐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계속 제작 지원을 해주시는 회사고요.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 내에서 단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테일러메이드 서초점과 압구정 직영점에서 정우재 프로의 이름을 대시고 뭐 물품을 클럽이라든지 의류 가방 뭐옷뭐 사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정우재 프로 이름을 대시면은 특별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도 언급을 한것 같지 않아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레슨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이라고 이제 대제목은 지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격이 잘안 되시는 분들. 자, 두 번째로는 공이 잘 뜨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이 많이 날린다 그러죠? 훅이 나기도 하고 슬라이스 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격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타격이란 이제 임팩트를 뜻하는데 임팩트조차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언은 공을 맞추는데 어느 정도 맞추겠는데 드라이버는 좀 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집중하시면 좀될 거예요. 자, 드라이버랑 비교를 했을 때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이 거의 뭐제 손이 24호 정도 되는데요. 한뼘 정도 드라이버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스윙할 때 다루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젓가락이 적당한 길이어야지 뭐 힘도 전달하기도 쉬워지고 컨트롤하기 쉬워지는데 너무 젓가락이 긴 맨날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젓가락이 너무 길면은 이제 뭐 먹기도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클럽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장타 전용 드라이버는 48인치까지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58인가요? 48인가요? 어쨌든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좀 길면 길수록 힘, 뭐, 스피드 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될수 있으나 컨트롤 하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아이언보다 길다 보니까 타격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타격 자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풀스윙으로 뭔가 공을 계속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풀스윙보다는 하프스윙에서 좀 타격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좀 많이 맞춰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막 계속 공만 치지 마시고, 자, 하프스윙으로, 투. 집중해서 하프스윙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스윙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똑딱이부터 하고, 그 다음 하프스윙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에 풀스윙을 배우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프스윙에서 타격을 잘 하시면은 풀스윙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뭐 실제 필드에 나가서 하프스윙에도 뭐 비거리가 반토막이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실제 필드에서도 하프스윙으로 치는 연습을 좀 하시면은 타격할 때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걸로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 타격이 그래도 잘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바로 이 7번 아이언을 사용한 건데요. 사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드라이버 어드레스랑 똑같이 티 올려 두시고 여기다가 왼쪽에다 이제 공을 위치시키시고 드라이버를 치듯이 공을 치는 거예요. 자, 7번 아이언으로 하는 이유는 좀더 컨트롤하기 쉽고 아무래도 좀더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임팩트가 들어가는지 그 느낌을 좀 느끼는 거죠.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드라이버 치듯이 티에 올려놓고 공을 왼쪽에 두고 어드레스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느낌으로 서주시고 이런 식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올라와.
그래서 드라이버 치듯이 티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7번 아이언으로 쳐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언이 드라이버보다 뭔가 어드레스 썼을 때 훨씬 얇고 작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치기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기 때문에 맞추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연습을 몇 번 해보신 다음에 아이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드라이버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툭 쳐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을 했다가 드라이버로 왔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이제 드라이버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가 길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타격하는 걸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이 잘 안 뜨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연습장에서는 공이 잘 뜨는데 필드에서 잘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필드 레슨을 하고 보면요, 두 가지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볼 포지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의 높이인데요. 티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공이 좀 더 뜰 수밖에 없고요. 더 잘 띄우기가 좀 손쉬워지는데 너무 낮게 꽂고 뭔가 티 높이 올라가 있으면 맞추기 어렵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적절한 티 높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볼 포지션입니다. 필드 나가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잘 두고 치시는데 필드 나가면 꼭 이렇게 가운데 두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반자나 캐디분들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어드레스 때 너무 오른쪽에 공을 두지 않았는지 필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티 높이는요, 어느 정도가 딱 좋냐면 중계 보다 보면 선수들이 티 이렇게 지금 필드라고 가정하고 이제 티를 이렇게 꽂았어요. 꽂고 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 높이, 티 높이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이 이 드라이버의 헤드 윗면 맨 위에 부분보다 반개 정도 위로 올라와 있게 해주시는 게 좀 적절한 티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개 정도는 꼭 꽂혀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티 높이가 좀 적당한데 티를 완전 다 꽂아서 땅에다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은. 그래서 티 높이랑 볼 포지션을 항상 잘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이 안 뜨시는 분들은. 그리고 실제 스윙에 있어서 공이 안 뜨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스윙을 하실 때 머리가 이제 공이 왼쪽에, 아무래도 왼쪽에 두신 분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너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치려고 하세요. 공 쪽으로 다가가면서 치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운스윙 할 때 머리를 오른발 쪽에 두고 임팩트를 한다. 머리를 오른발 위에 위치시키시고 임팩트 때까지 좀 유지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퍼블로우로 공을 좀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레슨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이 이렇게 날리는 분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훅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양이 많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클럽 이제 공의 구질을 정해주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의 각, 그리고 각도,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의 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클럽 페이스는 이제 어디로 출발을 하는지 만들어주는 거고, 클럽 궤도 같은 경우에는 스핀량을 정해서 얼만큼 휘게 할지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클럽 페이스의 각을 잘 맞추지 못해서 많은 슬라이스, 그러니까 완전 슬라이스가 나고 완전 훅이 나는 그런 구질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필드 플레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데요. 이 클럽 페이스의 각만 결국에 잘 정해주셔도 휘는 양은 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스윙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클럽 페이스의 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 때 우리가 목표 방향대로 어드레스를 잘 쓰면은 클럽 페이스랑 목표 방향은 수직이 되어 있겠죠. 결국 그걸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임팩트 때 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열리거나 혹은 닫히거나 하기 때문에 왕 슬라이스, 왕 훅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느낌적인 부분은요. 어드레스를 쓰시고 공치기 직전까지 딱 어드레스 준비를 딱 끝내주시고 오른손을 펴보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오른손이 이런 포지션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인데 클럽 백스윙 올라갔다가 오른손이 그 모양이 딱 만들어져야지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얼만큼 돌아갔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클럽 페이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왼손잡이 골퍼들이면은 왼손, 오른손잡이 골퍼분들은 오른손에 집중을 하는 거죠. 뭐 왼손바닥도 뭐 느끼는 것도 좋아요. 어떤 어디를 하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손바닥 혹은 손등의 느낌으로 클럽 페이스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백스윙 올렸다가 다운스윙 때 오른손이 내 어드레스 때의 느낌과 위치, 포지션과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백스윙 올려서 멈추고 백스윙 올려서 멈추고 자 여기 공 바로 뒤에서 백스윙 올렸다가 멈추기 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올렸다가 멈추기 올렸다가 멈추기 이 연습을 하시면은 클럽 페이스를 임팩트 때 스퀘어하게 만들기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 5번 정도 해주시고 3번에서 5번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클럽 페이스를 임팩트 때 스퀘어로 가져가는 느낌을 몸에 익히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만 잘 스퀘어하게 만들면은 슬라이스나 훅의 그 양은 뭐 공은 어쨌든 똑바로 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휘는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은 한쪽을 막아놓고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일정한 궤도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만 잘 만드시면은 여러분들 필드 플레이에 있어서 드라이버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 인스타그램 오셔서 또 저랑 질문 대화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